봄이 스포츠 토토 팀의 응원석입니다. 관중 여러분. 권지영 골키퍼, 수비 지내는 감독님은 이미영 감독님입니다. 네. 한 맞으면 네,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정확한 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또 볼 스템 여러분들이 또 흐른 볼들을 또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왼쪽에 구미 스포츠톡 뒤쪽에서 프리킥을 진행하고 있겠습니다. 왼쪽으로 길게 내어줬는데요. 안쪽으로 네, 들어오는 상황. 왼쪽에서 박은선입니다. 박은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몸싸움 이겨냈고 여기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네. 네, 지금 파울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저것이 뭐 박은선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확실한 몸싸움을 통해서 어떤 볼 소유권을 가져가는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박스 안쪽에서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끝까지 잘 지켜줬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체격 차이는 있지만 김주현 선수 또 악바리 근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볼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한 발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양 팀 한 번씩 좋은 찬스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네 헤딩 처리가 불안하면서 최소미 선수가 계속해서 의료팀이 지금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헤딩 막아냈습니다. 감자에. 네, 지금 16번의 네, 남경민 선수가 네. 또 헤딩을 기록해봤습니다. 네, 남경민 선수 헤딩이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오늘은 안상민 선수 뒤에서 공격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 첫 번째 유효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안쪽으로 내어줬을 때 헤딩으로 가져갔습니다. 왼쪽 김소은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한 번 더 치고 올려줬습니다. 방금 쪽 방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네, 좋은 크로스였는데 네, 지금 파울이죠. 네, 지금 보은 진영에서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헤딩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죠. 네, 잘 붙였죠. 헤딩 뒤쪽으로 하지만 네. 머리에 제대로 맞지 않으면서 공이 약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서 네, 최율이 돌아뛰고요. 접어놓고 안쪽으로 올려줬습니다. 박은선 쪽. 박은선 잡아냈어요. 잡아냈습니다. 박은선!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반칙 선언되지 네. 않습니다. 네, 지금은 정당한 몸싸움이라고 판단을 네, 김은선 선수 벌렸죠. 여기서 이겨냈습니다. 정면에서 남경민 슛입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남경민. 네,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는데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네요.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이거 전 장면이었고요. 네. 17번 어이진 선수가 여기서는 박은선 선수가 잘 잡아뒀습니다만 여기서 네 한 발 앞서서 태클로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이 방금 전 장면이죠. 남경민 선수가 왼쪽으로 안상민 쪽 다시 뒤쪽으로 악정면 네, 잘 들었죠. 갑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15번의 심효정 뒤쪽에서 다시 한번 김현주에게 김현주 전방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권한을 쪽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박상준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보은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지금까지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영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바운드가 쉽지 않은 바운드였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그래서 권하늘이 헤딩으로 떨어뜨려주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때려봤습니다만 공이 위쪽으로 떴습니다. 네, 권하늘 선수가 굉장히 지금 머리로 연결을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흘려내면서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과 구미 스포츠 토토의 경기 양 팀의 전반전 0-0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어떤 양상이 지속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구미 스포츠 토토,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입니다. 나오면서 뒤쪽으로 내어줬습니다. 앞쪽으로 지켜내고 있는 상황 이겨냈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비었습니다. 뛰어가는데요. 안쪽으로 잘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슬라이드 태클. 반칙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볼을 먼저 건드렸다는 주심의 판정인데요. 네. 지금은 세진 선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분이 연결이 잘 적었고 그렇습니다. 네, 내주는 동작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영이 끌고 갔습니다만 태클이 좋았습니다. 네, 반도영 선수 프리킥 오른발 쇼팅 문 잡았습니다. 지금 문성미 선수가 네. 예상치 못하게 오른발로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아, 네. 강가혜 선수는 나가는 볼이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가혜도 꼼짝 네, 박스 안쪽으로 강가혜가 잡아냈습니다. 바로 전 장면에서 강가혜 선수도 꼼짝 못하는 프리킥 이 장면인데요. 네. 오른발로 아, 굉장히 정확한 프리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크로스바를 강타했습니다. 네, 강가혜 선수가 손을 뻗을 득점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상은 선수인데요. 과연 투입돼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크 정면 권한의 왼쪽을 네, 내어줬어요. 박스 안쪽 김원주 크로스 헤딩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안쪽으로 올라왔어요. 오른쪽 선택합니다. 돌아섰는데요. 안쪽으로 광민정 최유리. 오른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최유리의 슈팅. 네, 이 장면인데 유영아 선수의 왼쪽에서 드리블이 있었습니다. 과감한 드리블. 여기서는 최유리의 슈팅이 있었는데요. 까내고 있습니다. 광민정 안쪽으로 원터치로 내어줬어요. 네, 헤딩 떨궈줬습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유영아 선수. 그렇습니다. 지금 유영아의 슈팅이 네. 수비 맞고 나가면서 지금 벗어난 거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막 김상은 선수가 떨어뜨려놓은 볼을 지금 하프 발리로 굉장히 잘 때렸는데 그렇습니다. 광민정이 잘 내어줬고 네, 이 장면에서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만 경기 진행됐습니다. 고현지 그대로 흘렸어요. 오른발 슈팅! 슈팅! 키퍼 정면! 고현주의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아, 고현주 선수 지금 적극적인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또 교체 투입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고현주가 흘려내고 오른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쪽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크로스 잘 올랐습니다. 박스 안쪽 강가에 쳐냈어요. 사랑 나왔습니다. 슈팅 막아냈습니다. 강가에. 네, 지금 강가. 네, 이 장면인데요. 네, 아, 지금 크로스 굉장히 좋았는데 강가에 선수가 잘 나와서 쳤습니다만 이게 보은 선수 발 앞에 떨어지면서 네, 위치상으로 사실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 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빠른 판단으로 그냥 잘 쳐냈었는데 그 볼이 시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길게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딩 다시 한번 헤딩으로 넣어줬어요. 안쪽으로 길게 넣어줘요. 박스 안쪽 네!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 네. 14번 김민진 선수죠. 김민진 선수가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자리 와서 오게 자리 와서 민진아 민진 이 장면에서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만 권하늘이 안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네, 뒤에서 넘어오는 쉽지 않은 볼이었는데 김민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발까지 끝나내봤지만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여유롭게 앞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유영아 헤딩 뒤쪽으로 잘 내줬어요. 광민정 뛰어갑니다. 광민정 안쪽으로 내어줬습니다. 네, 김상은 빠르죠. 이겨냈어요. 김상은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김상은 한번 접어내고 왼발 슈팅! 오른쪽 그물을 출렁입니다. 네, 아 순간적으로 그물이 출렁일 때 네, 득점이 아닌가 했는데 역그물을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골을 외쳐야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역시 김상은 선수 한 번 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네,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구미의 공격 연결이 좋았습니다. 네, 아, 그래서 김상은이 드리블로 한 명 벗겨내면서 왼발 슈팅까지 광민정 선수의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네, 광민정 선수도 오늘 엄청난 활동량 보여주면서 요소요소에서 지금 좋은 패스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은상무와 국민스포츠토토의 경기 양팀 0대0